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나비들, 요 모처럼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이 나비들이 지금 나리 밭에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나리가 꽃이 활짝 펴서 얘들이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모처럼 정말 비도 안 오고 이 꽃만큼이나 그 나비 날개에 무늬도 화려하고 예쁘네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정말 몇 마리인지 진짜. 아, 군무를 추네요 아주. 비올 때는 또 다른 나비들이 오더니 오늘은 또요 조금 작으면서 이 화려한 나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죠? 날씨가 흐리니까 오히려 이 수국들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꽃이. 요 꽃잎 좀 보세요. 정말 꽃잎이 크기도 하고, 속에 꽃잎이 또 너무 예쁜 꽃잎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 꽃잎 엄청 커요. 제 엄지손가락이랑 비교해 보세요. 크죠? 목수국이 정말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이 목수국들은 정말 번식도 너무 잘하고 가지 늘리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죠? 오, 부러졌네. 부러졌네. 약간 아직 다 피지 못했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수국들이 지금 피어난다니까요. 색감은 비가 계속 오니까 색감은 연한데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 삽목이들 심어두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꽃이 피네요. 그 많은 비를 다 맞고 멜란포디움이 성장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거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뽑아주신 건데, 이 아이들은 정말 여름에 심어줄 만한 정원의 꽃입니다. 저 임파첸스. 이렇게, 아유, 비를 그렇게 맞고도 이렇게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이 제불이나 좀 보세요. 제불이나. 아, 겨울 동안 힘이 없는 아이를 제가 당근마켓 무더기로 온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더니 요즘 너무너무 활짝활짝 그냥 피어나는 꽃처럼 비 맞아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뭐 요런 거 겨울에는 힘이 없고 처지고 그래도 이렇게 햇빛 아래 두면 요렇게 생기 있고 또 보라보라 하니까 예쁘죠. 아, 오랜만에 황호젓 잡아보는데요. 요 꽃이 좀 보세요. 이 팥이 열리듯이 이렇게 시가 엄청 주렁주렁 못본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이렇게 많이 달렸죠, 씨앗이. 이거 보세요. 그래서 다 잘랐어요. 위에 순두를 다 잘라가지고 밑에 이렇게 자기 화분에다가 다 꽂아놨거든요. 이 황호접 전에 삽목한 얘기했더니 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 뿌리 내리면 남부지방에는 비가 계속 또 온다고 하니까 아마 무사히 뿌리 내릴 걸로 알고요. 뿌리 내리면 드릴게요. 이 꽃은 정말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꽃도 많이 펴줘요. 네, 내가 아낌없이 그냥 잘랐습니다. 요 씨도 많이 맺히고 이 갯모밀 좀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정말 지금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야생화입니다. 이 멸치랑 콩이랑 언니 댁에 갔을 때 뽑아주신 건데요. 지금 이렇게 꽃이 정말 앙증맞고 예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이 햇빛이 나면 더 핑크색으로 펴서 예쁘거든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피고 있네요. 꽃친구 언니, 이거 엔젤 카랑코에 그때 뽑아주신 거 제가 이거 화분에 심고 위에 다 잘랐거든요. 잘라서 삽목해놨습니다. 다 뿌리 내렸어요, 벌써. 이렇게 여기도 제가 엔젤 카랑코의 부자가 되었어요. 꽃 피면 정말 이쁠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비를 다 맞고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막 쑥쑥 꽂아놓은 아이들 이렇게 다 뿌리 내렸어요. 요 학자 스님 그리고 밀레니엄 벨 여기 다 이렇게 꽂아놔도 다 살아났어요. 이제 자기 집 찾을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나비수국 이렇게 삽목해놨는데 아마 될것 같아요. 되면 우리 신영성 언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유아이 유리호프스 제가 삽목했었잖아요. 막 삽목한다기보다는 순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100% 100% 이렇게 뿌리 다 내렸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 순치기 해서 꽂아놨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뿌리 내려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있다가 그 얘들 엄마 보여드릴게요. 발렌타인 자스민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그 많은 비를 참아내고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끝이 없이 꽃이 피죠. 이 끝에 새순을 따라서 꽃이 핍니다. 비 맞아서 많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또 피고 많이 맺었죠. 이 아이 삽목도 잘 돼요. 여기 꽂아둔 아이들 삽목 여기 살아났네요. 우리 비 맞은 다육이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 아이고 퍼질 대로 퍼졌지만 그래도 버텨주니까 고맙네요. 아유 초아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핀 모습 봅니다. 애들 비를 진짜 얘들은 좀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비를 그렇게 맞고 이 화분에서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이 나비수국도 막 꽃이 집 무릅니다. 비가 넘어와서 이 남부지방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번 주도 내내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애들이 이렇게 꽃을 또 맺어가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 란타나는 정말 그 비를 다 맞고도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비 있는 대로 다 먹고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란타나예요. 이거 볼까요? 이거 풍선초가 풍선초 막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천대를 했더니 올해는 좀 귀하네요. 이거 보세요. 란타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쩜 이런 색감을 그 우중에 이런 색감을 나타내 주는지. 이 아이 삽목 엄청 잘 돼요. 이 아이들 다 삽목둥이들이 있죠. 여기 잘라서 꽂아놓기만 하면 다 되거든요. 발렌타인 자스민 삽목이 또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수박 많이 컸죠? 귀여운 수박. 수박이 몇 개나 열렸어요. 이거 볼까요? 여기 또 있어요. 귀여운 수박이. 열매마 잎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 올려놓으면 시원해 보이고. 또 열매도 맺어주니까 일석이조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외목대로 잘 잡히는 아이예요. 꽃도 이쁘고 키우기도 순둥하고 비 맞아도 상관없고 이런 아이가 뭐 효자죠, 그죠? 신경 안 쓰고 심어 이렇게 꽂아놓기만 해도 뿌리 쑥쑥 잘 내리고 최고예요. 금랑화가 두 번째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봄에 너무 힘들어하더니 이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세요. 비가 오니까 색감은 연한데 모처럼 비가 안 오고 여기 이슬 맺힌 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 다할리아 제 나름대로 거금을 주고 한 송이 색감에 빠져서 제가 데리고 온 나인데요. 이큰 화분에 심어줘서 꽃을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어요. 이 다할리아는 정말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꽃 엄청 맺고 있죠. 오마나 쌈색 버들나무 셀릭스 이렇게 커 몰라보게 커버렸네. 세상에 이렇게 클줄 제가 6월달에 그때 또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지금 또 잘라야 되나? 5, 6월에 이 아이들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삽목도 해놓고 했는데 지금 또 잘라줘야 되나 고민이 생길 만큼 많이 컸어요. 이 아이들은 햇빛 많이 보면 엄청 성장도 빠르고 색깔도 이뻐지는 화이트 셀릭스예요. 아이고 이거 꿀딱했다고. 정말 비를 너무 맞아서 힘들어했는데 비가 잠깐 멈춰주니까 조금 얘들이 조금 또 꽃을 피워주네요.
얘가 옐로우 엔젤이에요. 엄청나게 늘어져서 제가 싹 잘랐거든요. 잘라서 여기저기 땅에 꽂았더니 그 아이들이 다 뿌리를 내렸어요. 이런 아이들 그냥 삽목하면 잘 되니까 요즘 한번 여기저기 꽂아놔 보세요. 그러면 삭막한 정원이 풍성해질 거예요. 아, 오공구루마가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나비들도 놀러 오네요. 엄청나게 정말 씩씩한 아이입니다. 어머나, 추명국이 벌써 꽃을 맺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벌써 가을에 피는 추명국이 벌써 꽃이 오다니요. 정말 꽃을 맺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금관아 필 때도 기다려지네요. 이 촛불 맨드람이.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속에. 자. 아이고, 비가 멈추니까 이 신경초가 미모사. 완전히 막 날개를 폈습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날개 접는 거 보이죠?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있는 집에 이렇게 한번 이런 거 하나 키워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아이, 미모사예요. 꽃도 엄청 예뻐요. 근데 지금 꽃을 안 보여주네요. 준비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 시도 맺혔어요. 이 아이는 소다맘 야생화님이 보내준, 저에게 보내준 아이인데요. 작은 항아리였어, 그냥. 아주 씩씩하게. 자기 세상을 만났습니다. 아, 제가 와인컵 지손이 너무 늘어지고 또 비 맞아서 좀 마른 줄기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이슬비 내리는데 삽목을 좀 했습니다. 많이 좀 잘랐거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자르고 나니까 조금 단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아마도 이 아이도 그냥 뿌리 내릴 거예요. 제가 믿어주니까요. 이 아이도 어제 싹 잘라서 꽂았습니다. 위에다가. 아, 완전 늘어진 아이. 지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요 아이는 세이지예요, 세이지. 제가 초봄에 이렇게 외목대로 하나 심어 놨는데, 하나는 소다맘 드리고, 하나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죠? 꽃필 여과를 안 주고 제가 계속 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치기 해야지 이 아이들이 수영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대 없이요. 바람이 하늘하늘할 정도로 나무젓가락보다 더 가늘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씩씩하게 견뎌줍니다. 여기는 바늘꽃 외목대예요. 이 아이도 많이 잘랐죠?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바늘꽃 외목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 씩씩하죠? 나무젓가락만 합니다. 지금 목대가. 그리고 이 아이,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항아리가 배수가 안 돼요. 얘 안에는 좀 누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여기 또이 아이가 백리향이 습을 또 많이 빨아주고 하니까 아직 물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음이 한두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명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아, 여태까지 다 맞았는데 더 이상 맞지 말라고 미안해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유리호프스 잘랐던 순좀 보세요. 얼마나 씩씩하게 많이 올라오는지. 아, 여기 꽃도 하나 폈네요. 이제 꽃 피면 환상적이겠지요. 목대 보세요. 너무너무 씩씩하게 순들이 그냥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삽목이들 동정이랑 말씀드렸고요. 또 씩씩하게 잘 지내는, 장마 중에 잘 지내는 아이들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